옛날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탈무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무드의 저자들은 미래에는 상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래를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물건의 양을 재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탈무드는 상거래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구매자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단순히 유능한 사업가가 아니라 도덕적인 사업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 당시 하자를 알지 못했을 경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그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사는 사람에게로 바뀌는 것이에요. 물건을 판 사람은 그 물건을 안전하게 산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탈무드에서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